야! 좀비 천발이 너무 많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할 건데요. 자, 오늘 재밌는 실험은요, 바로 자, 여러분들 주민마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민이 안에 집에 들어가 있으면 좀비들이 집에 찾아와서 이 문을 부시고 주민을 죽이잖아요. 자, 오늘은 주민마을을 선인장으로 바꾼다면 과연 주민들은 죽을까? 아니면 사람을 사는 집을 선인장으로 짓는다면 좀비들이 사람을 해칠 수 있을까 실험입니다. 자, 일단 한번 이 많은 커맨드 블록으로 좀비 100마리를 한번 소환해서 이 집 문을 부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환할게요. 3, 2, 1, 소환. 아, 이걸 안 바꿨네. 자, 다시 한번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자, 자, 이렇게 되면, 네, 모든 좀비들이 가운데로 몰리게 되는데, 좀비들이 이 집문을 부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주민은 좀비들이 위해서 죽게 되는 거죠. 아, 위험해.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네, 죽게 되는 건데, 자, 오늘 한번 이 집을 선인장으로 짓고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인장 집 바로 한번 지어볼까요? 자, 선인장 집을 간단하게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아, 짓는 김에 이쁘게 지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인장 집은 안 되겠다. 살짝만 누워있어도 막 찔릴 거 아니야. 피나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집을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을 달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 건물들 벽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선인장 집을 무시하고 좀비들 100마리가 와서 과연 주민을 죽일 수 있을까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좀비들이 오니까 여기다가 좀 바리게이트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비들이 무시무시하게 오니까 그냥은 안 될 것 같아. 그냥은. 하고 앞에다가 좀 장애물 좀 깔아주죠, 여러분들. 이게 좀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안해.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지켜주는 방법을. 자, 이제 좀비들이 이제 이거를 뚫고 이 문을 부시고 과연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인지. 혹시 모르니까 추우니까 지붕도 설치해주죠. 지붕 없으면 집이 아니지. 자, 지붕도 이렇게 깔아주고요. 자, 됐다. 자, 이 집을 좀비들이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이번에는 주민이 아닌 주민과 제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여기다 깔아주고요. 자, 이제 한번 좀비들 100마리를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선인장 집을 뚫고 과연 저 주민을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늘 한번 실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좀비 발사! 아, 이걸 안 했네? 자, 잠시만요. 일단 끄고요. 자, 3, 2, 1! 좀비 발사! 자, 좀비들이 저희 집을 부시려고 합니다. 아, 과연 좀비들은 이 선의자 집을 뚫고 우리 집에 들어.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뚫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어,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야, 장난. 야, 너 왜 여기서. 야, 선의자 막고 있어. 일로 와, 이쪽 가운데로 와. 징징이 짱, 일로 와. 너 위험하단 말이야. 자, 좀비들이 이 문을 뚫으면은 전 죽게 됩니다. 야, 장난 아닌데? 야, 아예 치지도 못해. 오, 100마리로는 탁도 없겠는데 이거? 야,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선인장 집으로 만드니까 와, 아예 못 들어오는데? 야, 끄떡없어. 야, 징징아 고맙다고? 그래. 나 이 집을 지어줘서 네가 못 들어온 건데? 어! 문이 깨진다! 뭐야! 문 깨지는 거 아니야, 이거? 100마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모르겠다! 안 돼! 들어오지 마! 야, 나 문이 다 부시려고 그래. 지금 금 다 갔어. 조금만 더 부셔주면 내가 문 뚫고 좀비들이 들어오는데. 와! 이만큼이나 갈라졌다니까?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야, 징징아, 너 진짜 죽을 뻔했다, 야. 와, 여러분들 보셨나요, 방금? 여기까지 금 가가지고 들어올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못 들어오는.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와, 자, 한번 나가보죠, 여러분들. 다 막은 것 같은데. 와, 좀비들. 와, 좀비 고기가 64개야. 60개야. 여러분들 보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징징이가 안전하게 구출당했습니다. 네, 이 선인장 집만 있으면은 좀비 1000마리가 와도 끄떡이 없을 것 같군. 하지만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비 1000마리를 한번 소환해볼게요. 네, 좀비 1000마리를 소환해서 과연 이 선인장 집이 버틸 수 있을지. 자, 1000마리를 진짜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마리. 10번만 누르면은 1000마리거든요. 자, 1000마리를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오, 렉 걸렸어. 10번. 자. 오, 말도 안 돼! 야! 좀비 1000마리 너무 많아. 오! 어? 들어왔나요? 벌써? 뭐야? 아, 이 안에서 스폰된 것 같은데? 좀비들이? 아, 니네 안에 들어왔지? 자, 뭐 여기다가 뽑아주고. 아, 이거 안에서 스폰이 되네. 좀비들이 안에서 스폰되니까 횃불을 깔아주도록 할게요. 자, 야, 니네 빨리 죽어. 자, 여기다가 이제 좀비를. 어, 얘 어떻게 들어온 거야? 됐다. 내가 안에 있어야겠네, 그냥, 이거. 자, 이제 문을 뚫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자, 과연 1000마리는. 아, 이거 안 되겠다. 문을 하나 더 놔야겠다. 자, 공표하게. 자, 이거 뭐 선인장 때문에 근처도 못 오는데? 뭐야?
야, 성인자 진반 있으면은 좀비 천 마리도 무섭지 않구만. 야, 뭐 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예 오지 못합니다. 그쵸? 자, 원리서 한번 보죠. 야, 거의 다 죽어가네. 야, 서인장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했던 거야? 자, 이거 완전히 문을 부실 수가 없어요. 이거 서인장 때문에 문을 부술 수가 없네, 아예. 자, 이번에는 그럼 한번 크리퍼로 한번 해볼까? 크리퍼? 괜찮은데요? 크리퍼도 약간 인간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크리퍼를 한번 놓고 한번 제가 집에 한번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퍼를 놓고 한번 제가 집에 직접 있어 볼게요. 아, 크리퍼 이 정도 많다. 자, 들어가 보자. 자, 깨보도 풀게요. 자, 거리가 멀어가지고 터질 수가 없나 보네. 야야, 뭐 터지지도 못하네. 뭐야? 야구른가? 어, 야구르시나? 크리퍼씨? 어? 뭐야? 안 돼! 아, 이럴수가. 아, 여러분들, 어쨌든, 서인장 집만 있으면은, 좀비 1000마리, 뭐 2000마리, 뭐 5000마리가 와도, 뭐 끄떡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오늘 실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실험 그리고 상황극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